본래가 아니고 나온다 보자 이러고 그러니까 언제 볼래 이러면 안 돼 지금. 제가 되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지금 형이 5년만 빨랐어도 어떻게 해서 되셨을 텐데. 아 마라탕도 준비됐네요. 진짜 거짓말하고 마라탕 처음 먹어봐요. 오 진짜? 응. 마라탕을 안 먹어봤어? 나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짬뽕을 먹지. 그렇지. 남자는 짬뽕을 먹지. 왜 먹을 일이 없어? 에이, 남자는 짬뽕. 감사합니다. 먹을 사람이 없어서. 한잔하시죠. 새로 한 잔 나왔는데. 이게 그거지. 버바로 맞지? 근데 전에 누나가 말했던 거 기억해요. 어? 나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어? 술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나도 꼽살겠지. 나는 어때? 꼽살면 괜찮지. 응. 그래놓고 아무도 소리 그렇죠. 야 너를 모르서 나도 이제 난 그게 뭐란 거 아니야? 희대가 뭐 이랬어. 결국에 내 잘못이네. 그렇죠. 그 가장 유흥 번화가로 찍힌다는 상남동이잖아요. 상남동. 상남동 유흥 이게 진짜 야 김강권에서는 이만한 데가 없지. 나는 고추잡채. 그걸 먹자. 나 상관없어. 고추잡채. 또 다 안 먹어봐 잘 몰라요. 아, 아니 은근히 이 뭐 안 먹은 게 많네. 아니 중국집에 짜장면 탕수육 짬뽕이잖아요. 연태 고량주. 이게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이제 그냥 박산 소주가 아니라 이런 술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바빠 향을 위해서. 하여튼 이것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아, 나왔어. 아니, 올리면 나오니까 이제 나온. 보세요. 와, 냄새가. 향이. 향이 좋아. 꽃냄새가 나요, 꽃냄새. 어. 4,000원짜리 빼가려고 다. 어차피 중국 산이야. 내가 눈에 말하잖아. 중국이 물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 아하. 나 진짜 고추잡채 처음 먹어본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이거 그냥 국방 이렇게 싸먹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틀 가도 많은데? 갈비찜, LA 갈비 이런 거 먹어야 돼. 나는 가서 잡채만 먹었네.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드네요.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택시를 타면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탈 수 있게 이래서 교통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뭐라고 근데 좀 걸었다고 숨이 차네. 아씨